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아슐입니다. 이번 교육 강의는요, 도로주행 시험에서 감점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종보통이나 1종보통 46개에서 한 5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종보통이 시동 꺼지는 감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점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감점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설명드리려면 영상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정주행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나눠서 편집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이제 채점기예요. 채점기 화면인데, 우리 시험 보실 때 검정원 감독관님들이 들고 다니시는 태블릿 PC 봤죠? 그게 요 화면입니다. 그 태블릿 PC는 이제 내비처럼 길을 안내해주는 진행 멘트도 나오고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거나 자동으로 센서에 감지해서 감점을 주기도 해서 이걸로 최종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100점 만점에 70점이 합격이고요. 여기 보면 연습이라 했는데 실제는 시험 중일 때는 시험 중이라고 써있겠죠.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RPM, 우리가 엑셀 밟았을 때 RPM이 다 표시되는 거예요. 그다음 속도, 그 다음에 차문 열림, 그 다음에 이것도 속도계입니다. 이것도 속도, 그 다음에 지속도 표시하는 거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목이 이렇게 출발전, 통행 구분, 교차로, 실격, 수동 실격 항목입니다. 그 다음 자동 반자동에 뭐 출발도 들어가고 교차로 통행 방법 자동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같이 설명을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요 화면 첫 번째 출발 관련된 항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량 점검 및 안전 미확인, 이게 7점 감점 항목인데 이거는 수동 채점입니다. 자동 채점이 아닙니다. 수동 감점 항목인데,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차에 탑승하기 전에 도로에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차에 탑승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장마다 그 진행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고, 출발전 안전미확인이라는 감점 항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깥에서 안전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실내 안에 들어가서 안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도로에서 시작하다 보면 이제 차 외부를 한 바퀴 도는 게 위험해서 생략하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 전에 이 출발자 안전 확인을 바깥에서 하는 거를 실시하는지 실시하지 않는지 꼭 미리 좀 체크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서 실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바깥에서 채점기에서 이름, 그 다음에 본인 확인, 그 다음에 코스 확인을 다 미리 다 끝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쇼리 씨 차에 탑승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탑승하면 감점 먹고요. 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할 때 안전 확인을 이르시로 돌아버리면 차 앞으로 돌면은 감점 주는 감독관님도 계세요. 그래서 항상 뒤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른쪽, 차의 오른쪽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자, 앞 범퍼 한번 확인하고요. 이렇게 숙여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앞바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슬 걸어가서 오른쪽 뒷바퀴 확인하시고, 뒷범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뒷바퀴 확인하시고, 왼쪽 앞바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앞범퍼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차량을 탑승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차량을 탑승해야 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아주시고. 자, 이제 차량에 탑승하면은 안전벨트 먼저 매지 마시고 우선은 시트 포지션부터 먼저 맞추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트 포지션을 먼저 안 맞추고 안전벨트 매시고 시트 포지션을 맞추다 보면 이제 몸을 끌어안다 보면 안전벨트가 탁탁 이렇게 걸려요. 걸리다 보니까 다시 풉니다. 그리고 다시 시트 포지션 조정하고 안전벨트 다시 매면 되는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매는 걸 까먹는 분들이 또 많아요. 또 오른쪽 사이드 미러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전벨트보다는 우선은 의자부터 빨리 맞춥니다. 자, 시트 포지션을 안 맞추고 가다가 뭔가 불편해가지고 도로 중간중간에 의자를 막 땡기고 이러면 땡겨대요 이러면 물어보면 당연히 감독관은 예, 하세요 하지만 감점 준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의자는 미리 출발 전에 꼭 자기 몸 체형에 맞게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체형에 맞춘 다음에 이제는 뭐라냐면 사이드 미러를 맞추셔야 되는데 이 사이드 미러가 지금 화면이 지금 좀 안 맞아요. 일그러져 가지고 다른 화면을 좀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맞추는데 이렇게 차에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보이게 맞추시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지평선을 절반 또는 약간 땅이 조금 더 보이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굳이 조정을 안 해도 맞춰져 있으면 그래도 확인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오른쪽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네,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이렇게 봉이 있어요. 봉을 이렇게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감독관님한테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나면 요 룸미러 보이죠, 룸미러. 룸미러가 두 개 달려 있어요.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요 가운데 거만 내가 이렇게 D가 보이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이게끔 뒤에. 그렇게 사이드 미러 조정까지 다 끝나면 뭘 한다? 이제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안전벨트 쭉 당겨서 딱딱 소리 나게.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여기에 차 문이 열렸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차에 탑승하시면. 왜냐하면 창간인이나 감독관님이 가끔 문을 들 닫는 경우도 있어요. 차 문이 열려 있으면 출발하면 감점 5점이 되거든요. 차문 닫힌 미확인 감점 항목이라고 자동 감점 항목인데, 문이 열려서 출발하면 자동으로 감점 5점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달리다가 문이 확 열리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격, 강제 실격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프 심오버 한 두세 번 하고 기다리시면 감독관이 자 시험 진행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말씀을 해주시고, 감독관이 여기에 출발이라는 글자가 써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요. 터치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그럼 멘트 나오면 어떻게 한다?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자, 시동을 거는데 뭐 이렇게 시동을 빨리 못 걸고 이러다 보면 감독관이 출발을 빨리 못하게 되면 여기에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이게 시동을 못 걸고 이러면 버튼을 누르는데 이게 무슨 버튼이냐면 20초 내 미출발 감점 항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가 20초가 지나가요. 여기 0 보이죠? 여기 20초가 됐는데도 출발을 못하면 감점 10점이 자동으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나오고 시동 걸고 이렇게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하는데, 만약에 못 출발해서 출발하세요. 멘트가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부터 몇 초? 20초. 멘트가 한 번 더 안 나오면 20초는 안 갑니다. 이걸 눌러야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멘트가 한 번 더 들려요. 근데 긴장해서 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감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 들으셔야 돼요. 멘트가 나올 때는. 자, 출발하십시오.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부터 몇 초 안에 출발해야 된다? 20초 안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감점 항목이고요, 이거는. 자, 제동방법 미흡은 뭐냐면, 브레이크를 써야 될 때 안 쓰면 이제 감점을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동 걸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시동은 걸려요. 이거는 스마트키가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 안 밟고 시동을 걸어도 되는데, 가끔 어떤 곳에서는, 시험장에서는 브레이크 안 밟고 시동 걸으면 이걸로 수동감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이냐면, 앞에 잘 달리다가 앞에 전방에 신호등이 빨간불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좀 미리 써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바로바로 안 쓰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럴 때 제동방법 미흡이라는 감점을 주는 항목인데, 요걸 시동 걸 때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동 걸 때는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걸어 주시라는 거. 자, 심한 진동, 요것도 이제 수동감점 항목입니다. 수동감점, 수동감점. 이것도 수동감점 항목인데, 심한 진동은 내가 운전장치를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심하게 차가 진동을 올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급출발, 예를 들어서 뭐 이거죠, 붕 이렇게 진동, 이렇게 하면 진동오제 이렇게 브레이크 팍 밟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심한 진동이 오면은 이제 수동으로 감점을 주는 거예요. 급출발, 급브레이크 안 쓰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감점 5점 받으니까 요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신호중지. 신호중지는 뭐냐면, 우리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 켜야 됩니다. 이렇게 좌측 깜빡이를 켜주셔야 되는데, 이 좌측 깜빡이를 안 켜주시면 이제 자동 감점 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좌측 깜빡이를 켜고 출발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직진 금지예요. 우린 직진을 해야 돼. 그럼 이쪽으로 옮겨서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로 변경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깜빡이를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호 중지 감점, 수동으로 주는 감점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들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꺼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돌렸다가 딱 꺼진 거예요. 진로 변경이 완전히 되도 않았는데 깜빡이 꺼지는 경우. 특히 이 감점은 어디서 많이 먹냐면, 포켓차로 있죠? 이렇게 가속차로라고 하죠? 끝에 도로가 따로 있는 곳, 이런 데 차를 세워놓고 출발하는 시험장들도 있죠. 이럴 때 이제 들어갔다가 깜빡이가 저절로 꺼져버리면 자동차점에서 감점 안 먹는데 수동으로 감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완벽하게 들어가고, 아니면 껐다가 다시 진로 변경 깜빡이 켜고 다시 들어가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점을 많이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내가 들어갈 때까지, 만약에 이게 포켓차로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 신호 주고, 자, 3m 가서 깜빡이 끄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 깜빡이 켜줘야 되겠죠. 이게 시험장마다 기준이 좀 틀려요. 포켓차로에서 시험을 시작하는 시험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때, 출발 신호
줬다가 껐다가 다시 진로변경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아니면 출발신호 깜빡이 하나로 한 번에 들어가도 되는지 꼭 시험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왜 물어보시냐면 이거를 두 번 동작 안에서 감점 주는 감독관님들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억울하게 감점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호중지 요거 명심하시고, 자, 주변교통방해. 만약에 도로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뻥 뚫린 데서 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죠. 그러면 우리 뒤에 차가 우회전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이게 깜빡이 켜고 서가 있는데 뒷차가 딱 오는데 이 차가 움직이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걸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또 우물쭈물 대고 막 이러면 이 교통방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통방해를 하는 경우 이제 주변교통방해로 감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점짜리 감점 항목이에요. 이것도 수동감점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봤을 때 좌우 사이드미를 봤을 때 보조미를 보고 봤을 때 지금 응시생이 주변교통방해를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감점 주는 거예요. 이건 또 뭐 여러 가지 또 줄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회전할 때 뭐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뭐 보행자도 없는데 텅텅 뱉는데 갑자기 턱 멈춰버리면 뒤에서 빵 할 수 있죠. 그럴 때도 주변교통 방향 감점 줄 수 있는 거고, 신호가 좌회전 들어와 있는데 자 좌회전 멀리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신호 바뀔까 겁나가지고 5km로 가는 거야. 좌회전을 뭐 우회전도 아닌데. 뭐 신호 초록불인데 뭐 50km로 달리는 도로인데 초록불인데도 신호 바뀔까봐 겁먹고 20km로 달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주변교통방해 감점 줄 수도 있어요. 수동감점 항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료 주차 확인 기어 미확인. 요 감점은 뭐냐면 자 차가 이렇게 우측 깜빡이 켜고 차가 멈췄어요. 근데 우측 깜빡이 안 켰다고 해서 자동감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측 깜빡이를 안 켜고 오시면은 요 항목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뭐 학원은 좀 봐주는데 공단은 시험장은 다른 항목으로 감점을 줄 수 있습니다. 우측 깜빡이 꼭 켜주시고 차를 멈추고 그 다음에 기어를 피 넣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안 해주시면 특히 1종 같은 경우는 1단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꺼셔야 돼요. 클러치 들기 전에 시동 안 꺼지게 이렇게 하는 감점 항목이에요. 그래서 종료 주차 기어 확인. 예. 그러니까 파킹 안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N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면 감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깜빡이 켜고 차 멈추고 P 넣고 일종 보통은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시동 끄고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감점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자동 감점 항목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차문 열림 열림으로 감점 먹는 거 있다 그랬죠. 5점짜리.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 안 하고 가면 이것도 자동 감점으로 몇 점? 10점이 감점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벨트 미착용은 자동 실격. 전자채점으로 실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발할 때 무슨 깜빡이? 좌측 깜빡이. 자, 좌측 깜빡이고 이때 좌측 깜빡이 켜고 내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차가 와서 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난 기어를 넣고 있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고 있겠죠? 요때 10초 안에 출발을 못하는 상황이죠? 왼쪽에서 차가 오니까, 차가 와서 못 가니까. 이럴 때 중립 안 넣으시면, 중립을 안 넣으시면 10초 뒤에 몇 점 감점? 예, 5점 감점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중립 넣었을 때 브레이크 떼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중립 넣고 브레이크 떼면,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 보이죠? 브레이크 떼버리면 자동으로 감점이 돼요. 몇 초 뒤에? 3초 뒤에 바로 감점입니다. 그래서 중립, 늦더라도 브레이크는 떼시면 안 돼요. 살짝 이렇게 밟고 계셔야 돼요. 센서 감지할 정도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가 안 오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 안 켜고 가면 몇 점 감점? 자동으로 5점 감점. 출발 신호 안 함. 그 다음 좌측 깜빡이가 1m도 안 됐는데 꺼져버렸어. 핸들을 너무 막 길이 꺾어갔다가 탁 푸는 바람에 꺼져버렸다. 이때도 출발 신호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출발 신호 안 한 걸로 감지를 해버립니다. 적어도 3m는 가서 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을 합니다. 자, 깜빡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출발해서 네, 갑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이를 완전히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깜빡이를 꺼줘야 돼요. 출발 신호를 꺼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진로 변경을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30m를 주행을 하는데도 깜빡이가 켜져 있는 거예요. 30m를 주행하는데도 여기 차가 있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30m를 지날 때까지 좌측 깜빡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 신호 미중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감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전자차점, 전자자동차점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알짜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팅값이에요. 컴퓨터에 우리가 조건 1이 되면 감점을 주지 마라. 조건 1이 안 되고 0이 되면 감점 줘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해요. 중학교 때 뭐 컴퓨터 공부할 때 1, 0, 1년 조건식 있죠? 거기에 맞춰서 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건 안 맞으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나는 깜빡 켰는데요. 소용없어요. 컴퓨터에 맞춰서 못했기 때문에 감점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은 출발에 대한 감점 항목, 수동 감점 항목하고 자동 감점 항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행 구분 관련된 감점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로주행도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고요. 저는 다음 교육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